아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으로 채워진 엘도라도 그곳이 동탄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부녀를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최악이야. 저는 유부남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중년을 좋아하는 것뿐이지. 결혼을 했었다? 괜찮아. 지금 와이프가 없으면 돼. 돈탄이 좋다기보단 돈탄 패션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 딱 달라붙는 원피스에다가 마스크 쓰고 머리 하나로 집게핀으로 쫙 해버리고 그런 게 좋은 거잖아. 근데 제가 돈탄 원피스를 시켰단 말이에요. 입어봤어요. 근데 와, 그거 입고 돌아다닐 만한 옷이 아니던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유교거린 걸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여기가 다 너무 파요. 그 위에다가 가디건을 입는 이유를 알겠어. 좀 와... 아, 역전재판 얼마나 재밌을까. 제가 역전재판 원리가 만들어준 옷도 입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데? 뭐가 와야? 뭐가 왔는지 정확히 말해. 하, 이게 뭐야? 저 아저씨 얼굴 왜 저래? 아, 죄송. 제 1화 첫 번째 역전. 오! 제길, 어째서 내가 이 지경이. 이런 일로 잡히긴 싫어. 이런 일로는 말이야. 오, 진짜 범인이었어. 생긴 것부터 범인이었는데. 그래, 그놈이야. 그놈이 한 짓으로 꾸미면. 더빙 미쳤죠? 갑자기 밸런스 게임 이 사이트가 있으려나 하고 찾아봤는데 있네? 이게 뭐야? 커플이랑 솔로 중에 고르라는 거야? 아니면 내 상태를 물어보는 거야? 아, 이딴 게 밸런스 게임? 현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약간 싸가지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질문이 싸가지가 없어서 패스. 온라인 친구 100명이 최고야! 같이 게임도 해주고! 으잉!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사들! 아무것도 모르는 인사들 진짜! 더 짜증나는 거 10초짜리 영상 보려고 30초짜리 광고 봐야 돼. 10분 게임하고 30분... 난 이거 이 소야됨 이 맞춤법이 제일 짜증나. 나랑 사귀어주라. 숨소 이게 진짜 개빠치네. 용서가 안 된다. 코막히고 목도 골골한 테리가 왔어. 앞머리가 길어지는데 없어진다고?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소리야? 아, 이거 뭔지 알아. 그러면 네 논리대로 하면 뒷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와서 자르면 그것도 앞머리야? 어, 그랬지. 그치? 맞지? 그렇게 되면 앞머리가 되는 거지. 앞에 있으니까 머리가. 아니, 뒷머리를 길러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면 그냥. 자, 인간은 태어나면 귀가 있고 왜 이렇게 자라 머리가. 이 머리가 기르면 어떻게 돼? 옆으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앞으로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내려오는 거. 그거는 아니야. 여러분, 한번 다시 태어나봐요. 다시 태어나서 한번 머리를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냥 계속 기르기만 해보라고. 자, 이렇게 된 거. 앞으로 내려와도 이렇게만 내려오지. 왜냐면 인간이라는 거는 눈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데 머리가 애초 이렇게 내려오게 자라진 않을 거 아니야!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의견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머리가 위에서 본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정수리예요. 이게 코고 이게 위에서 본 거야. 여기 눈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 말은 머리가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성게처럼? 그러면 님들 말대로라면 옆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다 정수리 자랐으니까 다 정수리 머리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그러네. 정수리 머리네. 오, 새로운 의견이다. 아니, 앞에 있으니까 앞머리고 옆에 있으면 옆머리고 뒤에 있으면 뒷머리고 속에 있으면 속머리지. 그거를 가지고 거? 아니, 그러면은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데도 앞에 있으니까 그럼 옆앞머리인가요? 그러면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 것 같으면 뒷앞머리인가요? 뒤에 있는 머리는 앞에 끌고 그러면 뒷앞머리인가요? 그냥 앞머리고 앞에 있으면 앞머리고 옆에 있으면 옆머리고 뒤에 있으면 뒷머리. 그래! 바나! 바나, 바나, 바나! 그거 더듬이가 잘리면 방향 그거 못 갈았는데 곱창이냐고! 아니잖아! 할 말 없죠, 다들? 정리했어, 내가. 잘했어. 나이스. 영도 마저 보러 갈게. 갑작스럽지만 공게임 하겠습니다. 이제 일 끝나서 방송 볼 수 있는데 공게임이라니. 똥오빠. 신칸센 영호입니다. 오, 열 수 있네. 아, 이거 약간 지하철 그런 게임인 거구나. 어? 잠시만, 여기 왜 이렇게 어두운 거 같지? 아닌가? 조명이 꺼졌나? 와!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와씨! 아, 진짜 개 깜짝 놀랐어. 와! 어? 뭐야? 와!
방금 뭐가 따라왔어. 뭘 팔고 계시는? 샌드위치 같은 걸 팔고 있네요. 돌아오시려나? 그냥 거기 냅다 서 계실 거예요? 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시 돌아가셔야죠. 월급 그냥 먹네. 아니 뭐해? 이 키보드가 저렇게 손이 키보드에 들어가 있었나? 어 잠깐만, 열차가 위로 올라가는데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뭐야 이거? 야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안돼 아! 크스. 아까 공포 게임이라서 못 본다고 했던 사람. 3시간 반 잠고 오느라고 저녁을 못 먹었다. 근데 헤비 진짜 저절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하품할 때 입을 너무 크게 벌리면 좀 흉하잖아요. 그래서 입을 아 하려다가 이렇게 약간 입을 다물면은 헤비라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너도 할 수 있다 헤비. 내일 회사에서 해봐야겠다. 그래 다들 헤며드는 거지. 작업실 실제 사운드냐고요? 죄송한데 저 혼자 있을 땐 더 심하게 해요. 저 진짜 혼자 있을 때 방언해요 방언.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준 적 없어요 그거는. 헤비비비야 이러시나? 비슷해요 약간 좀. 아 오이고 아니 진짜 어이없어. 사람인 게 머리 숙인 장면 느리게 보면 에임은 헤드로 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 헤드라인은 계속 있잖아. 근데 고개 숙여서 피했잖아. 아 고개 숙여서 피하는 거 너무 킹받아. 진짜 썩었어. 그래 내가 못 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잘 피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의 바르게 테리님께 인사한 것뿐입니다만. 내려봐. 나 그것도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북한 아나운서. 어 없네 그런 대본? 이런 거 대본 인터넷에 올리면은 잡혀가나? 아 그치 굳이 그런 거를 만들 이유가 없긴 하지. 있다고요? 없는데? 나 없는데? 아 근데 진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찾은 거야 저 사람? 저 사람 이상해. 어떻게 찾은 거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찾은 거야 너? 검색 포털이 다른가? 어 검색 포털이 너 어디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뉴스라고 검색하라고요? 기다려봐봐 진짜 나와 그러면? 접속이 안 되는데? 접속이 안 되는데 너 어떻게 들어간 거야 거기에? 너? 평양에서도 보는 테리 방송이라고 생각하죠. 홀리춘이. 동글동글 황금차 대홍단 감차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다 먹겠지요. 야하 감차